동지 여러분! 하하? 허허? 비웃어. 찾아내. 누가 비웃어? 찾아내! 저 양배차 오랜만에 꽃가게 가서 꽃 한 다발 샀습니다. 꽃 사서 나왔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야야, 저 사람 고백 공격하러 가는 것 같은데? 어, 어떡해. 여자 불쌍해. 고백하러 간 게 아니라 어버이날이어서 엄마한테 꽃 선물 해주려고 간 거였습니다. 근데 뭐? 고백 공격! 고백 공격! 진짜 고백 공격이 뭔지 보여줘! 아!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는 정부에게 양배차법을 양배차법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! 좋습니다! 양배차법이 생기는데 이렇게 안주합니까? 너희들! 좋습니다! 양배차법이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저희 전모전 회원을 보호하는 전모전을 설치하는 겁니다. 이 전모전에선 저희가 여성분들에게 말을 걸어도 시속 3km 이상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.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자입니다. 자, 저한테 헌팅을 해보시죠. 저기요,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? 어, 싫어요. 와, 엄청 느리네. 오! 이렇게 좋은 법입니다. 3km 이상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. 주꺼비 아저씨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자, 저기 있는 여성분 나와보시기 바랍니다. 잘 알아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나오십시오. 이쪽으로 나오십시오. 잘 알아들었습니까? 여기 전모존입니다. 전모존입니다. 저희를 보고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. 자, 잘 알아들었는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배차.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? 아니,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진짜 주시면 안 돼? 괜찮으시다면 밥이라도 없습니다 하고 저도 같이 맛있는 밥 제가 사줄 수 있고. 재연시켜달라고 그냥 불러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희 회원이셨습니다.